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하, 오늘은 구독자 표본. 아하, 장서준님. 아하, 네 도라지에 또 하필님. 이유가 뭡니까? 아, 닉네임 누나. 아, 누나가. 네. 도라지는 폐해 좋은데. 하여간, 오, 요즘 이 람프리마 쪽이, 아, 인기가 하긴 람프리마 너무 예쁘니까 당연히 인기가 높죠, 이거는 당연히. 근데 장서준님도 이 람프리마 좋아해요? 아, 저 좋아하니까. 그지? 좋아하니까. 예. 하겠지? 자, 이거 그러면 일단 이 맨 처음 거, 이거 그냥 뭐 람프리만에. 네, 아드티. 야, 근데 색깔이 이거 주작 아니겠지? 주작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갔다가. 이 두 번째 거는 뭐냐? 응. 일본에서 브리드 된 거를 제가. 아, 내가 이 람프리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알지? 락스리마, 네. 응. 아, 정말 내가 진짜. 그래서 자꾸 이 약간 특이한 람프리마 보면은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내가. 혹시 이거 뭐야? 하고. 근데, 아, 이거는 그러기에는 좀, 그지? 예, 색깔이. 아, 아주 좋습니다. 색깔이. 야,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뭐, 평범한데 약간 크기만 좀 큰 거고. 두 번째, 이거 퍼플이라고 하나? 퍼플이죠, 이거. 퍼플이 실정? 네, 퍼플. 야, 색깔 좋다, 이거. 가슴은 또 약간 푸른빛이 살짝 돌고. 야, 너무 예쁜 람프리마입니다. 암컷은 뭐 이런 색깔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네, 야, 이거 두 번째 거가 이거 진짜. 네, 두 번째 거 이거. 예. 요즘 좀 구한 게 아쉬워져서. 아쉬웠어? 예. 아, 좀 나와요. 사육을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겠다. 아, 요게 또 요걸 또 사육하면 요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또 람프리마는. 예, 요즘 엄청 폭발적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멋집니다. 퍼플 람프리마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밑에는, 아, 이젠 라트레일리. 아, 라트레일리. 아, 이거 귀한 건데. 어, 크기도 꽤 크다. 예, 이게 이젠 긴 턱이 긴 애들은. 응. 최대 4cm를 넘어가요. 오호. 얘는 이젠 38mm. 어, 그래도 대형이네. 예. 이제 얘네들은 되게 옛날부터. 아, 이 지금 호주에 사는 애들이 다. 응. 아우라타가 됐어요. 미카르디도 아우라타 됐고, 예, 라트레일리도 아우라타 됐고. 왜? 바리안스. 네, 그 논문이 나왔는데. 응. 같은 종이야? 같은 종으로 편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 또 나뉠 것 같아요. 아하. 네, 너무 달라가지고. 논문 일단 나왔는데 같은 종으로 하면 무슨 뭐 분석을 했으니까 그런 게 나오겠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예. 아하. 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라트레일리. 아, 크고. 보통 난 이 세 번째 거를 주로 많이 봤었는데. 아, 이 네 번째 거 이거 멋있다. 네 번째 크고. 거 이거, 예, 좀 프랑스에서. 아, 프랑스에서 구한 거야? 예. 암컷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나오고, 초록색은 진짜 가끔 나온다. 그래. 아,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은 람프리마 라트레일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것도 깔끔하게 잘 됐네. 네. 자, 그 밑에, 아, 요거? 아우라타. 여섯 개. 네. 여섯 마리. 이젠, 아하. 맨 오른쪽이, 네. 초록색 애가, 바로 만천에서 경매로 나온 아우라타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인 통해서. 이제 생각보다 라트레일리는 이제 구하기가 좀 괜찮은데, 아우라타가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제 호주 내륙에서 잡힌 거고, 왼쪽에 있는 두 마리는 타즈마니아에서. 아, 잡아온 애들을 사육한 애들이에요. 아하, 브리딩 한 거. 네. 근데 사실 오른쪽 거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두 개 진짜 멋있다, 색깔. 이야. 금강깨 와인빛이어서. 이뻐. 그니까. 아이, 왼쪽 것도 나는 마음에 드는데, 진짜. 왼쪽 것도. 와, 색깔. 하긴 카메라를 비치면 약간 좀 색깔이 좀 달려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와, 진짜 이거 아우라타. 야, 진짜 아우라가 다 풍기는데, 진짜 이거. 와. 야, 암컷도 예쁘고. 야, 진짜 최고다, 최고, 이거. 야, 여러분들은 지금 아우라타. 와, 이거 3종 세트네, 아니, 색깔이. 야, 네. 녹색, 약간 좀 보라색 비슷한 것, 약간 두스름한 것, 이렇게. 야, 멋집니다. 이게 파란색도 나오고, 다 나온다, 그래요. 오케이, 앞으로도 계속 모으겠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위에, 아하, 요거, 미카르디. 만천에서 공수한. 헐. 만천이 정말 보물이 참. 이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언제 가져갔는데. 아, 이 친구가 가져간 거구나. 요새. 네. 근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사실. 아,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카르디를 보고 계십니다. 미카르디는 이제 퍼스 쪽에서 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 다른 람프리만은 이렇게 뭐지? 앞다리에 며느리 발톱이라고 해서 이렇게 넓게 있는데. 미카르디는 특이하게 거의 없어요. 아하, 그렇군.
그렇구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안스도 이렇게 약간 얇은데 히카리도 이거 색도 되게 특이한 게 보라색은 한 야생에서 7%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건 좀 귀한 거네 그래도. 네. 오, 굿굿. 이야. 자 보십시오. 람프리마 앞발, 앞다리, 미카르디 앞다리 비교해 보십시오. 확실히 차이 나죠? 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야 미카르디 멋지다. 자 다음은 인슐라리스. 인슐라리스입니다. 이젠, 아하. 아, 이것도 이제 너무 보기 힘들어진. 인슐라리스. 아 이제는 아하. 네, 이제 2014년인가 그때부터 아예 완전 수출이 안 돼요 이제. 아 브리딩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래 브리딩. 이게 두 개는 브리딩인데 이 두 개는 이제 1980년대에 적힌 야생 와일드. 네, 오. 정말 좀 힘들게 됐는데. 오호. 일본에서 그 저번에 한번 1000마리 가까이를 불법으로 가져갔다가 절반 네, 발견이 돼가지고 걔네들도 처벌을 받고 하여튼간 아... 또 그 내륙에서 쥐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멸종위기까지 갔었다고 해요. 지금 다행히 백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람프리마 인슐라리스를 보고 계십니다. 이야 멋지다 람프리마.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자 바로 뭐 밑에 아하 바로 아에네아. 바리안스. 제 생각에 바리안스 인베르비스라고 이제 모식종만 모식표본만 있는 게 있고 얘는 이제 구할 수가 없고 이제 바리안스는 정말 더 힘들고 그 다음이 제 생각에 아에네아라고 생각을 해요. 브리드 표본 이게 왼쪽이 브리드인데 아, 브리드는 그래도 막 일본에서 페어나 30만원 넘게 오, 그래? 거래되는 엄청 귀한 종이고 오른쪽이 이제 만찬에 썼던 그만 와일드산인데 정말 또 귀합니다. 이건 언제 있었어 이런 게 우리한테? 나도 모르는 거 이 친구가 갖고 왔네 진짜. 아, 제가 상관 지인 통해서 뭐 아니, 그게 그거 아니가 네. 정말 만찬은 많은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합니다.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사갔다니까 좋은 일입니다. 야 오늘은 지금 람프리마 거의 전화종을 지금 이게 전화종인가? 네 전종인데 이제 바리안스와 인베르비스를 제외한 아 어쨌든 간에 지금 구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구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야 멋지다 람프리마. 이러니까 이거 좋아하지 아이들이. 자 오늘은 구독자 곤충 표본자랑 도라지 장서준님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편도 할 거죠? 아, 2편도, 예. 만찬입니다. 굿! 멋진 표본 감사합니다.